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태국 방콕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페이스트입니다. 페이스트는 타이키진 레스토랑으로 고급 쇼핑몰인 게이손 빌리지 3층에 있습니다. 페이스트의 셰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 셰프로 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호주인 남편 셰프와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가게는 들어서니 생각보다 높은 층고로 채광이 들어오는 투명 유리창과 함께 누드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평일 오후 12시 반에 방문했는데 바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 독립된 느낌의 테이블까지 좌석이 다양했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1인 2,300바트의 런치 테이스팅 메뉴와 함께 단품 요리 두 가지를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보랏빛이 나는 꽃차인 버터플라이 피가 나옵니다. 프루티계의 달콤한 향과 함께 깔끔하게 면목은 마시니 아뮤즈 부시가 나옵니다. 발효한 쌀과 튀김 김 위로 게살과 생강과인 양아가 잘게 다져 올라가 있는 핑거푸드입니다. 부드러운 게살과 바삭한 김 부각의 상반된 식감이 꽤나 잘 어울리면서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웠습니다. 받자마자 꼬릿꼬릿한 향이 올라와 오리고기가 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쌀 크래커 위로 꽤나 많은 양이 수북히 올라가 있어 한 입에 넣기엔 좀 컸는데요. 오리고기에 넘메그와 고수가 섞여 있어 오독오독 씹히면서 새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면서 상큼하기까지 합니다. 쌀 크래커가 더해지니 오리 특유의 비린 맛은 아예 느껴지지 않았고 냄새와는 달리 입안이 다양한 맛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쾌한 메뉴였습니다. 중앙에 털게살이 올라간 축으로 메뉴명에는 26가지의 맛이 난다고 하는데 솔직히 26가지의 맛까지는 모르겠고 본죽에서 사먹는 게살죽의 태국 버전이랄까요? 듬뿍 들어간 부드러운 게살이 사르르 녹는 듯 했지만 임팩트 없이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추가 주문한 메뉴는 연어포와 튀긴 샬롯 그리고 갈랑갈 파우더가 보여주는 이색적인 비주얼입니다. 연어알과 연어포 아래로는 수박이 들어있어 숟가락으로 함께 떠먹을 수 있는데요. 짭짤한 연어포가 입안에 살짝 닿으면서 시원한 수박 과즙이 확 퍼지는 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독특한 메뉴입니다. 살짝 얼린 수박에 멸치볶음을 잘게 갈아 뿌려먹는 맛인데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막상 먹으면 달달한 수박과 이꾸라가 터질 때 느껴지는 짭조름한 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계속 손이 가던 메뉴였습니다. 맛조개로 맑게 우려낸 육수에 면이 들어간 요리로 태국식의 잡채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외관으로는 전혀 매워 보이지 않지만 알싸함도 느낐 수 있었습니다. Your soup and salad, please. This is hot and sour crispy pork leg soup served with seed roasted tomato and crispy garlic. 닭육수에 크리스피한 돼지고기와 토마토 그리고 볶음 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갈비탕과 같은 진한 육수의 국물을 생각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시큼했습니다. 그래도 고기의 비계 때문인지 먹다 보니 신맛이 살짝 누그러지면서 바삭하게 지진 돼지고기의 겉 텍스처와 함께 계속해서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풍성한 샐러드 아래로 장조림을 연상케 하는 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장조림과 카피르 라임 향이 확 올라오는 게 상큼한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질김없이 적당한 식감의 고기와 함께 쌈장이 연상되는 비주얼의 소스는 짭짤하면서 단맛을 잡아주었고 생강맛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고기와 함께 듬뿍 곁들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남부 스타일의 커리는 금눈돈의 생선살과 메기알이 함께 담겨 나옵니다. 쉽게 으스러지지 않고 탄탄한 육질의 생선살과 진한 카레의 향이 잘 어울렸고 함께 나온 피클 맛이 강약을 조절해주면서 고슬고슬한 흰쌀밥과 비벼먹기 좋았습니다. 추가 주문한 메뉴로 버섯 간장을 넣고 12시간 푹 삶은 호주산 비프립은 고기가 부드러워 숟가락으로도 쉽게 잘리는데요. 한국의 갈비찜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코코넛과 커피맛 아이스크림과 라즈베리가 들어간 무스 디저트 그리고 플레이팅이 귀여운 오렌지 소르베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페이스트에서 각 메뉴는 한 접시에 플레이팅이 되어 모든 음식을 쉐어하는 형식인데요. 음식 나오는 속도가 빠르면서 여러 메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음식을 따뜻하게 즐기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레이팅마다 꽃을 사용해 알록달록했던 음식들의 색감이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아뮤즈 디쉬와 독특했던 수박과 연어 후레이크가 담긴 메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